너무 추워. 입 돌아가, 입.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소식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신상 나왔어요. 애플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해줄 신제품이 한국에 옵니다. 애플이 첫 무선 헤드폰 에어팟 맥스가 한국에서 전파 인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파 인증을 마치면 한 달 내로 제품이 출시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미 품절이라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인기를 끌지 관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에어팟이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에어팟 맥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같이 얘기해봐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아니, 이 로봇들이 춤을 꽤 어렵게 추더라고요. 진짜 못 따라하겠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가족의 신년 맞이 댄스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칸투어스의 Do You Love Me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2018년에도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지금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이젠 로봇한테 춤까지 배워야 되나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아니,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든다고요? 누가? SK텔레콤이? SK텔레콤이 신설법인 팀앤모빌리티를 출범하고 카카오티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우버와 공동사업으로 손잡고 차별화를 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택시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5G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플라잉 내비게이션 구축과 플라잉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능형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개발도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사생대회에서 그림 그리던 모습 아닌가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SK텔레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그러니까 입을 딱 덮고 귤 까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그럼 2020년 마지막 날인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